단풍은 기후 변화로 식물의 녹색 잎이 붉은색이나 노란색, 갈색 등으로 물드는 현상을 말한다. 단풍은 나무의 잎이 더 이상 생명활동을 하지 않게 되어 나타나는 현상인데, 잎이 활동을 멈추면 엽록소가 파괴되고 자가분해가 진행된다. 엽록소가 자가분해하는 과정에서 안토시아닌이 만들어지는 나무들은 붉은색 또는 갈색 계통의 단풍이 들게 된다. 여기에서 안토시아닌은 꽃이나 과일 등에 주로 포함된 색소인데, 수소 이온 농도에 따라 빨간색, 보라색, 파란색 등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나무마다 서로 다른 단풍 빛깔을 내는 것은 붉은 빛을 띠는 색소 안토시아닌의 함량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안토시아닌이 만들어지지 않는 나무들은 그동안 엽록소의 녹색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노란색의 카로틴 색소 또는 주황색의 크산토필 색소 때문에 노란색 또는 주황색 단풍이 든다. 가을에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면 엽록소의 파괴 속도가 빨라져서 단풍 색깔이 더 선명해진다. 보통 최저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면 단풍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추위가 먼저 시작되는 북쪽으로 갈수록 또 고도가 높을수록 단풍이 먼저 물든다. 또 기온이 많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클수록 단풍색이 진해진다.